30년 동안. 뭔데? 도깨비불? 어, UFO다. 어, 근데 불빛이 4개였다가 2개였다가 하나였다가 저막 움직이는 많아졌다가. 것도 보이시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1981년경 노르웨이 헤스달렌의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불빛. 아주 작은 크기부터 1m가 넘는 크기까지. 게다가 정말 도깨비불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했고요. 색도 노란색, 흰색, 파란색 등 다양했으며 점부터 선 모양까지 여러 형태로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84년엔 일주일간 무려 53개에 달하는 불빛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UFO인가? 53개?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불빛을 발견된 지역 이름을 따 헤스달렌의 빛이라고 지칭, 그리고 프로젝트 헤스달렌 팀을 만들어서요. 이 불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UFO 전문가들은 레이더 관측 결과 일부 불빛들이 초당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까지 움직인다는 점에 근거해서요. UFO의 불빛 혹은 UFO가 오가는 포털이라고 주장했고요. 한편 오랫동안 헤스달렌의 빛을 연구한 과학자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건 번개의 일종입니다. 아닙니다. 번개가 칠 땐 빛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4년, 약 20년간 이 헤스달렌의 빛을 연구해온 이탈리아의 모나리 박사가 새로운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헤스달렌 계곡에 있는 암석에 자성에 반응하는 철분과 구리 등이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 이 성분들이 유황 성분으로 된 계곡 물과 반응해서요.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데 이때 저장된 에너지가 강한 빛을 내뿜었다 사라지는 일명 자기 방전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로 좀 미스터리가 좀 풀린 겁니까? 하지만 이 자기 방전 현상 역시 가설 중에 하나일 뿐 또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선 플라즈마 현상이다, 아니다, 정전기다 등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합니다. 지구와 가까우면서도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제2의 지구로 불리는 행성, 화성. 자, 1975년 나사가 화성으로 쏘아보낸 무인 탐사선 바이킹 1호, 2호를 시작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무인 탐사선을 보내 화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무인 탐사선들이 지구로 보낸 사진들은 대충격과 함께 수많은 의문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요? 뭐야? 응? 신발 자국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쓸리기도 한 것 같고 누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 2015년 화성 지표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무언가에 쓸린 자국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에 발견된 정체 모를 검은 상자들. 어? 저거 문 있다고? 아니에요? 문? 어디 자, 들어가는 입구? 이 사진을 본 전 세계 UFO 사냥꾼들은 바퀴에 쓸린 자국은 UFO가 화성에 비상 착륙할 때 생긴 흔적이며 이야. 검은 상자는 UFO가 있는 기지로 연결되는 통로의 입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스터리한 화성 사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어, 근데 떨려. 어떡해. 충격적인 장면? 저건 글자, 8이네? 글자 숫자네, 같은데요? 숫자? 5자인데, 5자. 58? 자, 여러분 이 사진 절대 합성이 아닙니다. 자,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저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모양. 자, 과거에도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는데요. 2004년 화성 대기에서 측정된 메탄가스. 메탄은 지구의 미생물들이 내뿜는 가스입니다. 따라서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성에서 물이 흘렀던 흔적도 발견됐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로 뭔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화성에서 발견된 의문의 사진들은 정말로 외계 생명체 흔적인 걸까요? 2018년 3월 미국에서 공개된 충격 영상. 저거 계속 움직이는 저거예요? 어, 사라졌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영상은요. 2015년 미국 동부 해안에서 훈련 중이던 미 해군 전투기 슈퍼 호넷이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 추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미 해군에서 미확인 물체가 발견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는데요. 지난 5월 미국 유명 일간지에서 해군 조종사가 설명하는 정체불명의 물체라며 설명할 수 없는 공중현상에 대해 전격 보도했습니다.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서양 연안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중 미확인 물체를 거의 매일같이 목격했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상한 비행 물체와 해군 전투기가 충돌할 뻔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냥 본 게 아니고 충돌할 뻔했다고요? 그럼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한다는 얘기죠. 어? 당시 조종사들은 이 미확인 물체를 목격하고 미 정부에서 비밀리에 운행하는 고성능 드론이 아닐까 추측했다는데요. 하지만 드론이 아니었어요. 마치 탁구공처럼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드론이라고 하기엔 물체의 비행 속도나 특징들이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설명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확인 물체의 존재를 확인한 미 해군은 설명할 수 없는 공중현상을 발견하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야, 진지하게 받아들였네. 그렇죠. 진짜 미스터리한데요. 그리고 지난 5월 미 해군 대변인은요. 최근에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침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무엇이든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서양 상공에서 목격된 수상한 공중현상. 혹시 지금도 그곳에 머무는 건 아닐까요? 1949년 러시아의 지질학자 와딤 코르파코프가 시베리아 남동쪽 이르쿠츠크를 찾았는데요. 어이, 이게 모스키? 자,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거대한 무언가. 뭘 봤는데요? 거대한 뭘. 무언가? UFO? 자, 일명 시베리아의 독수리 둥지로 불리는 파톰스키 분화구인데요. 아이고, 엄청 크네. 야, 눈동자 같다. 어, 정말. 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파톰스키 분화구의 규모는요. 지름 160m에 높이 40m. 무게는 무려 약 100만 톤, 그리고 생성 시기는 약 300년 전이라고 추측했는데요. 뭐 300년 전? 분화구면 화산 폭발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겠죠. 네. 자, 과연 그럴까요? 처음엔 전문가들도 모양이나 규모 등을 근거로 당연히 화산 분화구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런데 이 파톰스키와 가장 가까운 화산은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지? 이후에 이 미스터리한 파톰스키 분화구의 생성 원인에 대해 무수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파톰스키는 운석 충돌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닙니다. 러시아의 비밀 핵실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파톰스키에서는 운석 충돌로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물질도 찾을 수 없었고요. 방사능 관련 조사에도 나섰지만요. 방사능 성분이 단 1%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 다 아니네. 자, 그런데 지난 2018년에 또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지하에서 마그마가 흘러들어 수증기가 폭발하면서 생성됐다는 주장. 하지만 어? 이 역시 파톰스키 근처에서 마그마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네. 울창한 숲속에 우뚝 솟아있는 파톰스키 분화구. 이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대 문명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페루 남부의 나스카 평원. 그리고 이곳에 그려진 거대한 지상화, 나스카 라인. 이거는 뭐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봐도 또 신기해요. 세계 불가사의 하면은 꼭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페루뿐 아니라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제2의 나스카 라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중동에? 이건 모르실 테니까 우와, 사진 어머. 보시죠. 우와, 이거 신기하다. 약간 그 암모나이트 조개? 어. 그런 느낌도 있네요. 1920년대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 3국에 걸친 광활한 사막에서 무려 천여 개나 발견된 중동판 나스카 라인, 빅서클. 그런데 페루의 나스카 라인과 달리 중동의 빅서클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요. 돌을 쌓아 만든 돌 구조물입니다. 보시다시피 바퀴 모양과 비슷하고요. 크기도 지름 약 400m부터 다양합니다. 돌로 만든 거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빅서클은 최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일종의 법칙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제각각이고 원 내부의 형태 또한 전혀 일정하지 않다는데요. 공룡 발자국. 아니, 발자국이면 일정해야죠.
여러 마리가. 여러 마리가 지금 일렬로 갔네. 하나씩만. 이게 받아주기 너무 힘드네요. 아무 얘기나 하니까. 그래서 지난 2011년 빅서클 문양 연구를 위해 호주의 저명한 고고학자 데이비드 케네디 교수가 중동을 찾았습니다. 빅서클은 종교적인 이유로 만든 구조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추측일 뿐이었죠. 한편 이후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빅서클은 과거 건물의 터입니다. 아닙니다. 고대 묘지의 흔적이에요. 이 빅서클의 근원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데요.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빅서클의 정체.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황당무계한 이야기지만요. 지구 속에 또 다른 문명과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내부가 내핵외 뭐 벤틀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비어 있으며 그곳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일명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악설일지 지구 공동설의 실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크기에 비해 질량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지구는 표면적이 약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에 질량은 약 60헤톤인데요. 그야말로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구가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가볍다고 한다면서 이들은 지구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1968년 11월 23일 기상위성 에사가 찍었다고 알려진 북극해의 사진인데요. 누가 저기다 구멍 뚫어놨네요? 자, 북극해에 존재하는 저 미스터리 존.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저 구멍이 북극해 구멍난 부분이 지구 속과 밖을 통하게 하는 입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1997년 1월 미국과 러시아가 40여 년 동안 군사 목적으로 수집한 북극해 비밀 정보를 공개. 자, 그렇게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북단 사이의 북극해에서 물이 빠지는 통로인 굴뚝의 존재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아, 진짜? 아, 뭐가 있나 그런 줄 아네? 정말 믿기 힘들지만요. 지구 내부에 다녀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 올랍 얀센이라는 남성은 북극해로 향하던 도중 우연히 지구 내부로 들어갔고 2년 반 동안 살다 나왔다면 생생한 경험담을 전했는데요. 그가 목격한 지구 내부의 세상의 모습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곳에 사는 인간의 수명은 무제한! 그리고 나이도 본인 스스로 설정 가능! 뿐만 아니라 문화와 과학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곳보다 수천 년 앞서 나가 있고 공룡과 같은 멸종 동물이 그 세계에 아직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지구 공동설에 대한 논란을 가장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지각을 뚫고 직접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요. 지각의 평균 두께는 35km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뚫은 지각의 한계는 12km에 불과해서요. 그래요? 지구 공동설을 직접 봐서 눈으로 확인하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연 지구 속에 또 다른 지구는 실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호기심 어린 상상력의 결과물일까요? 어두운 밤, 무덤의 관뚜껑이 스르르 열리면서 뾰족한 송곳니를 반짝이며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잔인한 흡혈귀! 두 기자님은 뱀파이어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굉장히 동작이 느리네. 네. 사람이 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어서 그래. 저 너무 평을 했어요. 아니, 뭐 소설, 영화, 드라마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제 뭐 조선 흡혈귀 뱀파이어도 나오는 판에. 이게 약간은 진짜는 있지 않을까. 이게 약간 믿게 되는 거. 그래요? 그런 게 있는 거. 그러니까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뭐 좀비, 뭐 뱀파이어 또 많이 하니까 상상 속의 존재 같지만은 않은 느낌. 예. 그렇게 짐작하시는 걸 넘어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뱀파이어는 동유럽에서 전해져오는 전설 속의 존재죠. 그런데 이 뱀파이어가 어쩌면 실존했을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 해골인데? 이게 보통 그냥 갈비뼈가 있는 자리인데 뭔가 동그란 게 있네. 이 유골은 2014년 10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의 남동부에 위치한 한 수도원에서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굴하던 중 발견된 것입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이 유골의 심장 부위에 금속 재질의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니콜라이 오프차로프 연구팀은 이 유골에
반뱀파이어 의식이 치러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해당 유골의 매장 방식은 13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중세 동유럽에서 행해진 관습으로 뱀파이어가 무덤에서 부활할 수 없도록 심장을 파괴하는 의미로 치러진 의식이라고 밝혔는데요. 영화를 보면 뱀파이어 처치하려고 은십자가 이거를 뱀파이어 심장에 박잖아요. 맞아, 맞아.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반뱀파이어 의식이 치러진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이탈리아에선 입안에 큰 돌덩이가 박힌 유골이 발견됐고요. 오호. 2015년 폴란드에선 낫으로 목과 골반 등을 고정시킨 유골이 발견되는 등 뱀파이어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유럽 각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세시대의 권력층들의 치열한 권력 암투 끝에 뱀파이어로 몰려 잔혹하게 희생당한 흔적으로 추측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중세시대를 덮친 공포, 흑사병 전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이처럼 끔찍한 방식을 통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면 이제 유골 그 주인, 예, 마녀사냥을 당한 불쌍한 희생자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뱀파이어라고 했을 때는 그 존재 자체가 무서웠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희생자일 수도 있으니까 억울하게 희생됐을 것 같아요. 예, 억울한 마음도 들긴 하네요. 심장에 말뚝이 박힌 유골. 과연 전설 속 뱀파이어는 정말 실존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가진 순환을 겪은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오는 이 거인족이 실존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뭐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북극의 지하로 내려가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글로 내려갔더니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공룡을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공룡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화석을 통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거인족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정말? 그렇죠. 발견되면 믿을 수 있는데. 화석입니다. 야, 이거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증거죠.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와질랜드 국경 사이에 위치한 음팔루지 마을 인근에서 탐험가인 마이클 헬링거가 이 거대한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건데요. 이야, 발이 사람 키만 하네. 그 진짜 사람 발자국 모양인데? 그는 발자국 화석의 크기가 무려 1.2m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발자국 소유자의 키는 7.5m에서 8m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무리 커도 사람 발 크기가 30cm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1.2면은 와, 거의 초등학생 키만큼 발이 크다는 건데? 와, 그럼 거인족이 진짜 있었다는 건가? 탐험가 텔링거는 이 거인족 발자국 화석을 공개하면서요. 이 발자국이 찍힌 화강암 화석은 최소 2억 년 전, 최대 30억 년 전에 생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니, 2억 년이랑 30억 년 너무 차이가 큰데요. 그리고 화강암 화석이라는데 네. 그게 사실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가 굳어져 생기는 그렇죠. 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발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1200도씨의 뜨거운 마그마를 밟아야 화강암의 화석이 생기는데 생명체가 그 온도를 버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키가 8m나 되는 거인이 있었다면 뭔가 이 꼭 우리 인류의 확대형이 아니라 아예 신체 구조가 좀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너무 우리랑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텔링거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는 발가락으로 추정되는 곳에 암석이 쏠려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합니다. 거인이 마그마를 밟은 뒤 발을 들어 올릴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발자국 화석이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 정체는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솟아오른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발을 들어 올릴 때 발가락에 그렇죠. 따라 올라가는 그거 솟아오른. 어떻게 붙일 거예요? 깎는 건데도 붙이는 그러니까, 건 안 되죠. 저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신기하다. 자, 이번엔 현실판 소인국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46년 이란 테헤란 대학의 한 지리학 교수가 탐사 대원들과 함께 이란 남부 호라산주의 샤다드 사막을 탐사하던 도중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이 하나 발견됐네요. 뭔가 약간 도시 느낌인데? 진흙과 돌로 지어진 200여 채 건물들과 함께 발견된 화덕과 용광로, 부리, 황동 등의 금속 도구와 도자기들.
탐사대는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주거 지역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러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건물들의 천장 높이가 대부분 140cm. 이란에서는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부터 마크후니크라는 마을에 소인족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곳이 바로 현실판 소인국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뭐 인류 중에 제일 작다고 얘기하는 그 피그미 같은 종족들, 외소 종족들 키가 140, 15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보통 천장은 사람 키보다는 좀 더 높게 짓잖아요, 여유 그렇죠,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천정이 140이면 거의 키가 한 1m? 그렇죠. 혹은 그 이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피규어 아닙니까, 저거? 그냥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저 소인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아니, 살아있는 애를 아니, 피규어라니요, 지금. 아니 살아있진 않아요. 아니 살았었잖아요. 나는 사람이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아니 근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너한테. 근데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이즈시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05년 소인국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유적의 유물을 밀매하려던 도굴꾼들이 이란 경찰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도굴꾼들이 훔친 유물 가운데 인간의 형체를 한 미이라가 발견됐고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 17살 남성의 것으로 추정.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유골의 크기가 고작 25cm였다는 것입니다. 17cm 다 큰 거 아니에요? 25면 와 너무 적은데. 자 그리고 이란의 인류학자 수잔 마르티네즈 박사는 미이라는 마크 후니크 소인족들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 후속 연구가 이어진 끝에 2005년에 발견됐던 25cm 크기의 미라는 약 400년 전에 사망한 미숙아였다고 발표. 이란의 소인국 전설은 다시 미궁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집이 있다라는 건 네네. 그 안에 누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140cm의 주거적인 일단 누가 살았다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그게 증명돼야 될 것 같아요. 거대 발자국 화석을 남긴 거인과 주거 유적을 남긴 소인. 과연 그들은 먼 옛날 언젠가 이 지구에 실존했던 걸까요? 2011년 아르헨티나 산타페. 두 살 된 아기 베나미를 지켜보던 엄마 실비아는요. 얼마 전부터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베나민이 자꾸 어딜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자, 아들 베나민이 언제부턴가 허공을 보며 마치 누군가 대화하듯 옹알이를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놀던 베나민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도대체 이게 뭐야? 충격적인 모습을 포착한 실비아 그녀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데? 자 화면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유 그러지 마. 자 어머 저거 뭐야 말이 돼? 존재 자체가 야 저거 그거네 아까 뭐. 그 저기 소인국 마을에서 나온 유골 사이즈네. 아, 이란에서 오신. 네. 아, 그 사이즈네. 그 사이즈잖아요. 아, 이거 이때니까, 소인이 이때니까. 저 그림자 있잖아. 그래. 이건 조작이라고 보기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조작이면 애가 왜 대화를 하고 있어, 걔하고. 그니까. 애는 정확하잖아. 야, 이거 뭐지? 카메라에 순간 포착된 것은 약 30cm가량의 사람 형체를 한 생명체.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엄마 실비아에 따르면 영상을 촬영할 당시 심한 악취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도 아들 베나민이 계속 어딘가를 보며 누군가 대화하거나 주변에서 종종 알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등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2014년에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선 전설 속 집요정 듀엔데나 고블린 아닐까? 고블린 닮았다. 그런 게 어딨어? 분명 가짜다 한 표라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제 그 뛰어갈 때 귀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렇죠. 고블린하고 비슷하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일대에서는 집요정 듀엔데에게 악취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듀엔데네. 아까 악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쟤도 겁먹은 거야, 지금 뛰어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만 소통하고 어른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어른 눈에서 안 나타나려고 그러고 애기들하고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거는 우리는 못 보던 생명체인 거잖아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 베나민 곁에 나타난 유정이
영상에 포착된 건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오, 진짜요? 저 지금 어디? 기어다니네. 옆으로 기어가는 거 보이시죠? 쟤는 또 아까 좀 작아졌는데? 이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요정의 실존 여부에 대해 또 한 번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해코지를 안 한 거 보면은 진짜 네. 집 요정이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아기를 챙겨준 것 같기도 배나민을 하고. 배나민을 지켜주는 거고 얘랑 친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엄마 나타나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네. 아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두렵죠. 완전 무섭지. 완전 아, 이상하지. 그치. 저게 언제 마음을 바꿔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네. 좀 해봐야 되는데. 아 근데 저 정도면 배나민은 호그와트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해리포터에서 네. 좀 나와. 도비 프리. 영화 해리포터석 집 요정 도비의 존재를 믿고 계십니까? 아, 저 안 믿었었는데 아까 저 오기자 기사를 보고 나니까 뛰어가네. 네, 실제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리포터도 덕후기 때문에 네네. 도비의 존재를 믿고 싶겠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리우드가 아닌 미국 콜로라도의 한 주택 주차장에서 도비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보세요. 어, 그림자는 나왔어. 어? 자, 어때요? 박수를 치면서 가죠. 어떻습니까? 왜 웃죠?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헤이라니. 에헤이, 이거야말로. 이거야말로라니요. 이거야말로. 할로윈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 치고 사람이 너무 작은데? 할로윈에 아이들 장난치잖아요. 아이라고 보기에는 팔다리와 머리의 비율이 안 맞잖아요. 다리가 너무 가늘어. 잘 봐봐. 실 같아. 아, 왜 못 믿는다는 거야? 걸음걸이 자체가 너무 과장됐어. 장난치려는 의도가 너무 좁아.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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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싼 모습, 게다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듯 신나 보이는 저 경쾌한 발걸음, 도비즈 프리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자유를 얻었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억지로 믿는 거 아니죠? 아니 난 진짜 믿고 있어. 아니면 네. 아니면요? 위에서 천장에서 인형을 이렇게 조종하는 걸 수도 있지. 문제의 영상 속 괴생명체는 2019년 6월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비비안 고메즈가 우연히 집 주차장 CCTV를 확인하는 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후에 고메즈는 일요일 아침에 카메라에 찍힌 이런 걸 확인했어요. 이게 대체 뭘까요? 개가 서서 갔나? 그 개가 서서 간 거라면 오히려 난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 아니, 비슷하잖아. 저. 개가 서서 가는 게 더 신기한 거야. 그게 더 저기 구독수가 더 많이 나오지, 조회수가. 그런가? 개가 이러고 다니면. 개가 그렇게 서. 개가 박수를 치고 간다고? 아니 가끔 영상. 아니 대소리를 해야지. 가끔 영상 보잖아 그런 거. 아이. 도비는 어쨌거나 조앤 케이 롤링이 만든 존재잖아요. 상상 속의 존재이니까 저는 아직도 약간 누가 약간 할로윈 장난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고메즈 아들이 머리에 반바지를 거꾸로 쓰고 장난치고 있는 것 같던데. 에이, 도비가 어딨어. 영상 조작했네. 그러나 고메즈는요. 저는 영상을 조작할 만한 기술이 없어요. 게다가 그날 밤 아들은 저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요. 누리꾼 수사대들 역시 해당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특별한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할 보험은요. 무려 최대 보험금이 약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아니 무슨 보험인데 보험금이 이렇게 엄청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입할 때 드는 보험료는 19.95달러, 심지어 1년에 단돈 2만 5천 원. 어? 자, 대체 이 보험의 정체가 뭐냐? 1987년 미국의 S보험사에서 출시한 UFO 납치 보험입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저게 보험 상품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알아주는 보험사에서 낸 상품이에요. S보험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 보험 없이 지구를 떠나지 마세요. 이 문구를 딱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전 세계에서 목격된 UFO, 그리고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외계인에게 납치됐어요. 제 몸에 바늘을 꽂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요. 저? 이렇게 UFO에 납치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보험이 만들어진 겁니다. 피해자가 어미는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UFO 납치 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보험 가입자가 UFO에 납치됐을 경우에는 천만 달러, 약 120억 원을 보장받게 되고요. 만약에 외계인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외계인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때는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UFO를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보험은 무조건 들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네. 자, 이제 보험도 맞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UFO 납치 보험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요.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듬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 그 뒤 양국의 우주 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런데 1960년 2월에 발견된 의문의 인공위성 때문에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 왜요? 인공위성이 뭐 어떻게 됐길래? 일명 흑기사 위성이라고 불린 이 인공위성이 논란이 된 이유.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흑기사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더 혼란에 빠진 건 당시 예상한 흑기사 위성의 무게는 무려 약 15톤. 그런데 당시 기술 수준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인공위성의 최대 무게는 겨우 500kg에 불과했고요. 오. 그리고 흑기사 위성의 운행 속도는 당시 최신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2호보다 두세 배가량 더 빠르기까지 했습니다. 우와. 당시 과학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천문대 야크 왈레 박사는 이 인공위성은 지구에서 발생한 인공위성과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에 구애받지 않는 이 거대한 인공위성, 이 흑기사 위성을 쏘아올리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구에서 쏘아올린 것도 아니고 지구의 기술을 뛰어넘는 거라면 이거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네, 외계에서 쏘아올린 거다. 그런데 더욱 의문인 것은 이 인공위성이 발견된 지 3주 만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미국에서 처음 입장과 다른 의견을 발표합니다. 흑기사 위성은 미국에서 발사에 실패한 디스커버러 위성의 잔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대반전이 일어났으니 사라졌던 흑기사 위성이 1981년에 다시 포착된 겁니다. 보통 인공위성이 사라졌다,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 라는 건요, 인공위성이 수명을 다해서 일부러 지구로 떨어뜨렸거나 혹은 고장이 나서 우주 쓰레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지구의 중력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 지구와 멀어져서 사라진 거라면 그렇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라진 흑기사 위성은 마치 누군가가 다시 지구 궤도로 돌려보낸 것처럼 어머, 다시 나타나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의 파편이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돼. 예. 미국에서 뭔가 좀 숨기려고 일부러 좀 덮은 거 아니에요? 숨기려고. 잔해로 보기에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7년 뒤인 1998년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흑기사 위성의 정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밀? 네. 놀랍게도 검은색 외관은 단순 파편이 아닌 정교한 인공위성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잔해가 아니네. 잔해 아니죠? 그 완전체잖아요. 네. 아니 딱 저 UFO처럼 생겼는데 그 SF 영화에 나오는 그 뭐 정찰 위성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 카메라도 달려 있는 것 같고. 보냈나 보다.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흑기사 위성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금은 사라진 흑기사 위성이 2030년경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뒤에 진짜 그 흑기사 위성이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흑기사 위성이 다시 돌아올 2030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11년 4월 13일 너튜브에 공개된 충격 영상. 이제 슬슬 무서워집니다. 수명이 올라갈수록. 뭐야? 굉장히 옛날 같은데 뭐가 떠 있네요. 저거 뭐지? 이게 뭐야? 저거 얼굴 같잖아. 아니. 이제 알았어요? 네. 자, 영상 속에는 원반형 UFO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의 출처. 바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인 KGB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엠블렘이 1957년경에 사용되었던 KGB의 실제 엠블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러네. 자, 그리고요. 풍문에 따르면 KGB가 해체되자 1942년부터 1969년에 촬영된 KGB의 1급 비밀로 추정되는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KGB에 붙잡힌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너튜브에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영상 속에 KGB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한 UFO가 프랑스의 한 마을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이반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어? 뭐야? 에? 아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찍혔는데. 이건 그냥 살아서 움직이잖아. 어머, 이 뭐야? 어머. 어? 아니 근데 옛날 필름이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거면 오히려 그냥 에이 뭐 잘 만들었나 하겠는데 저 당시 영상이면은 합성하기도 쉽잖고 조작도 사실 쉽지 않죠. 요즘이야 뭐 CG로 거의 사실처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옛날은 불가능하잖아요. 더 어렵죠. 옛날 거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는 익명으로 한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올라온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된 세 번째 영상을 보시죠. 외계인의 손을 도장으로 찍은 듯한 기다란 네 손가락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이후 공개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족 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뭘 자료가 많아. 그리고 영상 속에는 1942년 첫 접촉 이후 서로의 관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사절의 파견이 계획됐고 회의는 비밀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 되자 네 번째 영상을 끝으로 돌연 숱한 궁금증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 왜 또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게 더 이상한데요? 왜냐면 이게 장난이고 막 그러면 사라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KGB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남미야? 이게 다 남미예요, 지금. 그게 남미지? 2014년 11월 11일 칠레 해군 소속 베테랑 상교 두 명은 헬기를 타고 산티아고 해안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는 칠레 해군 알파기. 목적과 소속을 밝혀라. 전방에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발견. 확인 바란다. 당시 적외선 카메라를 테스트 중이던 해군 정규는 수상한 비행물체를 포착. 어머나. 너무나 또렷한 형태인데요? 이거 저 군사 레이더 화면이잖아요. 아니 너무 또렷하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는 항공기 모양이 아니죠. 날개도 없고. 동글동글하잖아. 그래서 곧바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비행물체에선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요. 인근 공군기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적외선 카메라에도 찍혔음에도 해군의 헬기 레이더에는 물론 인근 공군기지의 레이더에서도 포착되지 않는 유령 비행물체였습니다. 와, 무시무시하네. 점은 찍혀있는데 안 보인다. 칠레 항공관제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해당 지역을 비행하는 민간기나 또는 군사용 비행기의 운항이 통보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칠레 해군에 따르면 군사훈련이나 인근 국가의 비행기를 이용한 첩보활동도 보고되지 않았다는데요. 그 뒤 수상한 비행물체에 출연해 UFO와 미확인 공중현상을 연구하는 칠레 정부의 CFAA는 조사에 착수, 비행물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천문학자, 공군 사진 측량부서, 영상 분석가 등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네. 항공사진 및 영상 분석가의 조사 결과 영상은 조작의 흔적이 없다. 이 비행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다. 라며 비행물체가 가짜일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천문학자 역시 우주 쓰레기였다면 영상처럼 수평으로 비행하지 않고 추락했을 겁니다. 라며 비행물체가 UFO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비행물체의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UFO로 추정되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기체를 뿜는 모습은 극히 드물었는데 이 비행물체는 기체를 배출하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오! 뿜네, 뿜어. 사죠?
내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뭐 이게 뒤에. 아니 이거 나 지금 내 눈을 지금 의심하게 돼요. 이게 영상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 1도 없다 그랬잖아. 일각에서는 비행기가 배출한 오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래. 사전에 공군기지에 오수 배출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역시나 보고된 바가 없었고요. 칠레 정부의 UFO 조사기관 CFAA가 약 2년에 걸쳐 비행물체의 정체를 조사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모든 사건 중 가장 수수께끼라며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결론 자체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네요. 그렇죠. 그래 결론 내린 거네요. 정확히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와. 해군의 카메라에 포착된 UFO. 인간은 그 수수께끼를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경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주에 사는 농부 콜리니. 수도 펌프기를 수리하던 그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저게 뭐지?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라졌어. 충격적이게도 농부 콜리니가 본 것은 지름 약 2m의 납작한 접시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물체가 땅에 착륙하더니 금세 이륙해 북동쪽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당시 콜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림은 조금 뭐 본인의 기억에 의존을 그렸기 때문에 좀 어설프지 있지만요. 네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시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산하연구소 GFAN에서 조사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물체가 착륙한 지점에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부 콜리니가 UFO를 목격한 지점의 땅에 놀랍게도 움푹 팬 둥근 고리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라는 건데요. 비행물체가 이륙했다라는 농부 콜리니의 증언에 현장에서 흙과 식물을 채취해 열 검사를 한 결과 또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 확인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 자, 비행물체가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 지점이 300도에서 600도씨의 열에 그을려 식물들의 엽록소가 30에서 50% 감속. 오. 그리고 약 4, 5톤의 기계적인 압력으로 인해 압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거는 외계인이 왔다 간 건데 그러면? 그리고 불을 태워봐요. 300, 600도예요, 이거는. 자, 이 조사 결과는 1983년 당시 GFAN 관계자가 아주 명백한 UFO의 증거라고 인터뷰를 하며 세상에 밝혀졌고요. 이 UFO 목격 사건은 UFO 추종자들 사이에서 국가기관이 UFO를 인정했다.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기록된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재까지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UFO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증거들의 어떤 그 신빙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걸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고 농부의 눈에 띈 UFO. 외계인은 그날 숲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황급히 이륙해 떠나간 걸까요? 외계인이 인간에게 보낸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증거. 전화인가요? 이 소리는 일명 혜성의 노래. 로제타어가 탐사 로버 필레를 혜성 표면에 낙하시키기 전 혜성에서 나는 소리를 지구로 보낸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혜성의 노래가 자연적인 환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외계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음모론일 뿐일까요? 생김새에 대한 추측이나 증언은 많았는데요. 자, 두 기자님은 혹시 그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외계인의 목소리가 어떨지 상상조차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계인의 소리가 이것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 들렸나 봐. 아, 그냥 공항 관제탑이네요, 이게.
지금 들리는 바로는 어떤 여자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네. 요거를 외계인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외계인이 아니면 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고양이가 울 리가 없죠. 그렇죠. 2011년 러시아의 항공관제탑 관제사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외계인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갑작스럽게 등장. 레이더 모니터에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비행물체는 비행고도 20km 지점에서 시속 9,600km의 엄청난 속도로 날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등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니 급기야 주변 항공 주파수까지 교란시켰다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해당 UFO와 교신하려고 애쓴 결과 고양이 울음소리와 같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어떤 항공기와도 교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뭐냐. 있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그러면 뭔가 UFO가 있었고 그 UFO가 그럼 우리하고 교신을 하려고 신호를 보냈다. 아하. 이건가요? 자,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닮은 여성의 목소리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리시나요? And it music even sounds outer spacey, doesn't it? 그러니까 워낙 이 기본적인 우주선의 기계음이 크긴 한데 들리거든요. 되게 작게 바람소리 비슷한 거? 아, 진짜 그런 게 있네. 그렇죠, 그렇죠. 이 해당 소리는요, 1969년 달 탐사를 떠났던 아폴로 10호가 달 뒷면을 가로지를 때 포착된 소리인데요. 보통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와의 교신도 두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마련인데 우주비행사 헤드셋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행사들은 의문의 소리를 나사에 보고 하지만 나사는 해당 영상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이 영상을 기밀로 유지했고요. 몇 년 후 기밀이 해제된 뒤 2016년이 돼서야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나사는 해당 소리는 외계인 소리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기기가 혼선되며 생긴 소리입니다. 라고 주장. 하지만 당시 아폴로 10호에 탑승했던 우주비행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 정확한 소리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들. 정말 외계인의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번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조지나 컨돈. 어린 시절부터 탈라세미아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 희귀병은 잦은 빈혈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를 수혈해줘야 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조지나가 수혈 대신에 선택한 것은 바로 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생긴 상처의 딱지를 일부러 떼내서 흐르는 피를 그 피를 빨아먹었다는데요. 게다가 조진아는 햇빛을 많이 쐬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피부염도 앓고 있어서요. 더더욱 뱀파이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뱀파이어 생활을 하고 점점 피의 맛에 길들여진 조진아는 이후 흡혈귀 무도회 또는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일명 고스클럽 등을 전전하며 자신에게 피를 제공해줄 사냥감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직 한 사냥감, 바로 남자친구 자밀의 피만 마신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개를 맞은 뒤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94년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미국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였던 앤서니 씨 코리아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공중전화 쪽으로 갑자기 번개가 번쩍 내리쳤고요. 어머머. 앤서니 씨 코리아는 이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걸 본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요. 그 덕분에 정말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앤서니. 그런데 얼마 후 느닷없는 영감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흥미가 1도 없었던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었던 건데요. 강렬한 이끌림에 악보를 산 그는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유자재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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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못 믿겠다. 아니 흥미가 1도 없다는 사람 맞아요? 아니 번개 맞고 갑자기 저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분이 2007년에 아예 정식으로 피아니스트로 데뷔를 합니다. 이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번개가 낳은 기적의 천재 피아니스트로 불리게 됐고요.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며 지금도 왕성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특별한 능력의 정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인 모를 수많은 실종 사건으로 세계 5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 27도에 위치한 한 사막에서도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바로 멕시코 두랑고 주에 위치한 조나 델 사일렌시오 사막입니다. 1970년 미 공군이 발포한 시험용 미사일이 이 사막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미 공군은 신속하게 미사일을 회수한 뒤 추락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어? 나침반이 왜 이러지? 여기 위성 신호도 안 잡힙니다. 조사 중 발견한 놀라운 사실, 이 사막에서는 모든 전자기기가 올스톱,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신기하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한 현상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요, 이 사막에 유독만이 매장돼 있는 물질, 자철광과 우라늄이 전자신호를 방해한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확실한 근거는 찾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곳에서 전자기기나 자동차가 멈추는 바람에 애를 먹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기이한 경험. 키가 요만한 소인들이 저를 노려보더니 금세 사라졌어요. 젊은 남자들이 나타나 차를 밀어줬는데 인사하려고 하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조나 델 사일렌시오 사막을 두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차원 포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닥터 스트레인지?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고등학생을 데려왔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조나 델 사일렌시오 사막. 그곳의 미스터리는 지금도 고요 속에 묻혀 있습니다.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쉽게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고대 유적의 함정이 터키에서 발견됐습니다. 2013년 4월 이탈리아의 한 대학교 고고학과 프란체스코 단드리아 교수 연구팀은 터키 남서부 파묵칼레 인근에 폐허가 된 한 사원의 유적을 탐사하던 중 섬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왜 새들이 여기에 다 죽어있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새들이 아무런 외상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어허. 그 기이한 현상을 조사하던 연구팀은 이 동굴의 입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지옥의 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 머리 새 딸린 개 있는 지옥의 문이요?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 네. 연구팀이 그렇게 추측한 이유. 기원전에 활동했던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스트라본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곳은 안개와 전기로 가득 차 있어서 간신히 앞을 불고 있다. 또 어떤 동물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참사를 떨어뜨려 보니 곧장 죽는 것을 목격했다. 그 증기가 뭔가 독가스 질식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입구에 있는 새도 이런 이제 독가스 때문에 죽은 거. 뭐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되나? 자, 그래서 2018년에 독일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가스 분석기를 사용해 동굴을 탐색을 해봤습니다. 에헤? 그 결과 동굴의 가장 아래쪽은 무려 91%에 달하는 고농축 이산화탄소가 낮게 깔려 있다고 하고요. 오, 독가스 맞네. 그렇죠. 동굴 입구 근처에서도 최대 53% 정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야, 아니 53%면 질식사하죠. 높긴 높아요. 되게 높을 수 있죠. 90%는 고농축입니다. 연구팀은 사원터, 욕조, 계단 등도 발견됐으며 이들 유적도 고대 신화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이 동굴 근처에서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신 하데스와 그의 안에 코레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대리석 기둥을 발견. 이 동굴을 조사하던 프란체스코 교수는 과거 성직자들이 이 동굴에서 동물들을 죽이고 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측. 이 동굴은 하데스, 명왕성의 이름을 따 플루토니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 과연 이 문을 지나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프리카 수단 북부의 나일 계곡의 한 유적지에서 발굴된 지하실입니다. 벽면 가득 적힌 알 수 없는 글씨와 함께 발견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7구의 미라. 와. 이 지하실을 연구한 폴란드 고고학팀은 미라들과 벽에 비문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렇게 긴 글들을 왜 써놨겠습니까? 날씨 얘기했다면서요. 아니, 날씨가 화창한 데 비해서 여기 기운이 심상치 않다라고 써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이 폴란드의 고고학팀은 발견 당시 미라들이 모두 예복을 입었고 일부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 지하실을 1113년에 사망한 트리니티 수도원의 대주교 게오르기오스와 성직자들의 무덤으로 추측. 마쿠리아 왕국에서 가장 강성했던 왕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건 또 다른 얘긴데. 마쿠리아 왕국은 마쿠리아. 마쿠리아 왕국은 모르죠. 전 처음 들어봐요. 뭐 어디예요 이게? 마쿠리아 왕국은 뭐 지금은 사라진 문명으로요. 예. 5세기 후반에 현재 수단 북부와 이집트 남부에 건립된 기독교 국가인데요. 기독교. 수도인 고대 동골라를 중심으로 거대한 건물을 새롭게 건립하고 벽화와 공예 예술이 발달. 와. 약 900년 동안 왕국이 번성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900년이면 사실 뭐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신라 정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러네. 좀 생소한데. 사실 미라들이 지키는 왕은 그럼 누군지 알려졌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마쿠리아 왕국은 1365년에 일어난 내전으로 왕조가 쇠락, 그리고 1560년대에 오스만 제국에 점령당하며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그리스어와 콥트어로 작성돼 있는 벽의 비문들을 조사한 결과 하느님과 천사의 이름, 주기도문 등 성경 복음서 일부와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기도문으로 해석. 하지만 미라들이 지키는 무덤의 주인, 마쿠리아 왕의 정체는 물론 마쿠리아 왕국 역사의 많은 부분이 현재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까지 아예 자료가 없다라는 게 사라진 문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의문이긴 하네요. 이 알파벳의 기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스! 오! 당연하잖아. 그리스. 아니 알파벳이란 말 자체가 알파 베타. 그래 알파 베타인 거 같아. 오! 그리스. 그러니까 그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죠.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어딘가요? 그리스 아니라고.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지금부터 잃어버린 알파벳의 기원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라키시. 2018년 이곳에서 약 3,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토기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이 토기 위에 뭔가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어디? 저거 약간 수메르 때 봤던 것 같아요. 문자네, 문자. 자, 이 문자가 바로 알파벳 연대기의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음소 문자는 이집트 서부 사막의 바위와 시나이반도 남부의 광산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그 연대가 기원전 1900년에서 1800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 음소 문자는 가나안 광부들에 의해 기원전 1300년에서 1200년경에 가나안 지역에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예? 가장 오래된 음소 문자와 가나안에서 발견된 문자 사이에 대략 500년의 차이가 존재해서 알파벳 기원에 대해 풀리지 않은 잃어버린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의 문자를 발견한 오스트리아 고고학 연구팀은 토기에 적힌 문자는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된 글자들과 이후 가나안에서 발견된 문자 사이의 연결 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 발전의 연대기가 좀 약간 그 퍼즐 맞춰지는 것 같은데.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뭐 확실하게 우리나라 뭐 훈민정음 해례본 같이 이거는 뭐 어느 날 무슨 뜻으로 만들었다 딱 있으면 명확하잖아요. 아, 이게 조선 아닙니까? 전 한글날도 우리가 하나예요, 그런 게. 그럼 우리 문자 우리밖에 하나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한글이 우수한 거고. 그럼. 아니 제가 우수하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뜻이 해석이 됐습니까? 그래야 문자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네. 토기 파편의 문자를 해석한 예루살렘 히브리대의 금석학자 하가이 미스가브에 따르면요. 첫 줄에 쓰인 세 개의 문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노예 또는 하인을 뜻하는 에베드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노예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두 번째 줄은 히브리어로 과일 즙이나 꿀을 의미하는 누페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그 저 토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구 꿀따지게 만지지 마 이거 이런 거잖아. 이름 써놓은 거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토기 파편에 기록된 문자의 수가 적고요. 발견된 사료가 아직 많지 않아서 아직 알파벳의 기원에 대한 수수께끼가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열쇠를 찾는다면 어쩌면 알파벳의 기원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풍요의 도시로 등장하는 오만의 전설 속 고대 도시 바로 우바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우바르는 당시 금만큼 가치가 컸던 약재이자 향료인 유향의 교역으로 화려하게 번성하면서 일명 환상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타락에 젖은 주민들의 모습에 노여워한 신이 한순간에 도시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고요. 이후에 사라진 사막의 아틀란티스라고 전해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도시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정말 우바르가 그저 전설 속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 1992년 우바르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거 뭐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도시가 실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뭐지? 1992년 레드셋 위성의 원격 감지 레이더가 포착한 무언가. 이것이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우바르의 발견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저게 나온 거네. 저 길이? 네. 그리고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만 남부 살랄라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사막에서 우바르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계속된 조사 끝에 우바르와 예멘 동부를 잇는 일명 인센스 로드 유향길과요. 유향을 나르던 아랍 상인들이 이정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 개의 석합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아, 뭐 실크로드 같이 뭐 그런 게 있었네. 향로드네, 향로드. 유향으로 번성했던 게 맞긴 한가 봐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 모래에 이렇게 파묻혔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조사 결과 우바르가 들어섰던 곳의 지하에서 거대한 석회암 동굴이 발견됐고요. 1세기 무렵 폭우가 쏟아지자 결국 석회암 동굴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도시가 땅 밑으로 꺼져버렸던 겁니다. 석회가 물에 약하니까 주저앉은 거네요. 저 당시에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라면 저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냥 신이 덮었다라고. 그치, 옛날에 그런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과학적으로 모르니까 신이 분노한 줄 알겠어요. 하루아침에 도시가 주저앉아버립니다. 전설로만 전해졌던 고대 도시 우바르. 과연 싱크홀에 묻히기 전 우바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연못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거대한 수중 동굴이었습니다. 진짜? 높이 20에서 40m, 1000에서 3000제곱미터 규모로 총 24개가 발견이 되며 진짜 크다.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2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동굴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아닌 사람이 오로지 끌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공 동굴이라는 점입니다. 야. 그리고 이 룽유 동굴 안에는 정교한 조각뿐 아니라 교량과 계단, 기둥까지 발견됐지만 신기하게도 이 모든 작업에 불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진짜 누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일부러 물 안에다가 묻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믿길 정도예요. 아니, 그러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요. 근데 규모가 너무 크잖아. 한 개도 아니고 도시인데? 24개 동굴을 그냥 끌로 이렇게 이걸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 요즘 기술로 저걸 저렇게 파내려가도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이곳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동굴에 햇빛이 드는 시간 동안에만 작업했을 거라고 추측. 하지만 왜 굳이 전기도 장비도 없던 당시의 기술력으로 힘들게 수중에 대규모의 동굴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무수한 의문만 생기게 됩니다. 룽유 동굴은 왕가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채석장이나 저장고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왕실의 무덤이라면 있을 법한 유물들이나 매장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돌이나 얼음을 채석했다면 어떻게 수중까지 돌과 얼음을 운반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정말 저게 만약에 물속에 있고 저 안에서 저걸 조각해냈다면 거기서 나온 돌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오냐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저 물 안에서 저걸 그것도 너무 어려워. 잠수 뭐 스쿠버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분이나 잠수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국가적인 어떤 권력이 주도해서 저걸 만들었다면 기록이 거의 있어요. 진시황릉 수준의 공사인데 그러면 기록이 있겠죠. 있어요.
열두왕은 공동으로 자신들의 기념물을 남기기로 결의하고 모이리스 호 조금 위쪽, 이른바 악어들의 도시 옆에 미궁을 지었다. 미궁에는 2층 건물이 있고 모두 3,000개의 방이 있다. 그 밖에도 17세기 5대 이집트 연구자인 아타나시우스 키르하는 미궁 대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서에는 있지만 그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던 미궁. 그래서 전 세계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은요, 정말 미궁에 빠진 미궁을 찾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역사연구팀 마타하에서 드디어 미궁 위치로 보이는 곳을 찾은 것이죠. 우와. 이 연구팀이 가리키는 곳은 아멘 엠 헤트 3세의 피라미드 바로 앞! 이곳을 미궁이 있는 곳이라 한 이유는 이 연구팀은 그간 미궁 관련 정보들을 분석해서 미궁 장소로 예상되는 후보지에서 지질 레이더 조사를 했는데요. 야. 그런데 아멘 엠 헤트 3세 피라미드 앞 지하에서 인공 구조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 야 이건 엄청난 발견인데. 그렇죠. 저 미궁에 뭐가 있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뭔가 중요한 걸 숨겨놨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말이야. 연구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려고 하자 당장 미궁과 관련된 조사를 중단하시오. 이집트 정부와 고대 이집트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안보 제재를 이유로 미궁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집트 정부에 정식으로 미궁 조사 허가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아 이거 뭐야, 왜 그러는 거지? 결국 이집트 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마타하 연구팀은요, 아예 미궁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해 대중에게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엄청 크네요. 피라미드보다 크죠? 훨씬 크네. 지하 도시인가? 여전히 역사 속 깊은 사막에 갇힌 고대 미스터리 스팟 이집트 미궁. 과연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진짜 미궁일까요? 그 해답은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하와이 남쪽 태평양의 깊은 바닷속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 오직 이 해역에만 존재하는 기이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와. 어머 저게 뭐야? 어. 아니 이렇게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자국을 이렇게. 발자국? 그러니까. 네. 자, 이 사진은 2018년 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가 하와이 남쪽의 태평양 해역을 탐사던 중 우연히 찍은 건데요. 심해 4,000m 해저에서 발견된 이 구덩이들은 깊이가 약 13cm에 대략 6에서 13m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구덩이가 무려 3,5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대체 이 구덩이들은 뭘까요? 이 구덩이들은 지질이나 해양학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저건 혹시 저기서만 사는 어떤 생물들의 집 아니에요? 맞아요. 집 아니면 아예 그 표면 아래 사는 거죠. 그래서 숨쉬기 위해서 우리 갯벌 가면은 초기들이 있죠. 이렇게 숨구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아래 사는 것들이 이렇게 숨쉬려고. 그 또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 이 구덩이들이 미스터리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해역의 심해 생물 중에는 이런 흔적을 남길 만한 게 없습니다. 연구팀이 영국 왕립학회 오픈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요. 심해에서 사냥을 하는 고래 일종인 민부리 고래가 바닥에 붙어 사는 먹이를 빨아들이다가 이와 비슷한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부리 고래가 심해 4,000m까지 잠수한 기록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심해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종들이 막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는 생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명체 흔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겠죠. 포세이돈이 살고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삼지창. 용왕님이 다 삼지창 자리 아니에요? 삼지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했나 보다. 그냥 찍고 지나간 거야. 내가 왜 이걸 따라하고 있니? 아, 정말. 옆에 있는 올마. 태평양의 심해 4,000m. 그 의문의 구덩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쯤 그 미스터리가 수면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뭐야? 보이시나요? 어? 폭포 아래 불이 나는 건가요? 저 폭포 아래 불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NYU 나온 박 기자님 모르세요? 저 뉴욕주인데? 저 진짜? 아예 처음 봐요. 아예 처음? 네. 유명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NYU 졸업장을 일단 좀 가져와 봐요.
뉴욕주 에리 카운티에 위치한 체스넛 리치 공원. 이곳에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 또렷이 타오르는 불꽃.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불 뿜는 폭포 혹은 영원한 폭포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하길 이 폭포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이라고 하셨지. 그러면 과학적으로 뭔가가 밝혀진 건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암석은 고대시대 때부터 퇴적된 암석이며 이 암석의 온도는 물이 끓는 온도보다 더 뜨겁고 그래서 천연가스인 셰일가스가 분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과학계를 또 한 번 발칵 뒤집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암석의 온도는 차 한 잔 데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셰일가스로 인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은 맞다는데요. 그런데 이 셰일가스는 물이 끓는 온도 약 100도보다 더 뜨거운 온도에서 발생하는데 이 암석의 온도는 고작 차 한 잔 데울 정도라는 거죠. 즉 암석 자체에서 셰일가스를 분출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어허. 미스터리하네요. 수많은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불 뿜는 폭포.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페루의 아마존에는 오랜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깃든 고대 영혼의 힘들이 침입자를 막기 위해 강을 용광로처럼 뜨겁게 만들었다는 전설. 그런데 그 전설 속 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페루 동북부인 우카얄리주의 밀림에 위치한 끓어오르는 강, 미안투아쿠 강입니다. 연기가. 자, 온천 아니에요. 강이에요, 강. 이 정도면 부글부글이지, 저렇게. 오, 정말 끓네요. 총 길이는 약 6km. 평균 강폭은 25m인 미안투아쿠 강. 가장 뜨거운 곳의 온도는 섭씨 95도. 온천 정도가 아니네요. 자체 강에 빠지기라도 하면은 순간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럼 근처에 화산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추측이에요. 하지만 미안투아쿠 강과 가장 가까운 화산은 무려 640km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 멀다. 아니네. 서울에서 부산이 이제 400km 정도인데 네.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과학자들도 납득이 안 되는 게 화산지대가 아닌 곳에서 끓는 강이 보고된 적은 네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물의 신이자 거대한 뱀의 정령인 야쿠마마 때문에 강물이 끓어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강물에 치유력이 있다고 여기고 치료 목적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설은 전설일 뿐. 지구물리학자인 안드레스는 끓는 강의 과학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매년 미안투아쿠 강을 찾아 연구 중인데 결국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태죠. 야, 이건 진짜 궁금하다. 진짜. 대체 언제부터, 대체 무엇이 페루 아마존의 미안투아쿠 강을 끓게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전설 속의 강이 정말 나타난 걸까요? 멕시코 수중동굴에서 13,000년 전 유해 발견. 멕시코 유카탄 반도 수중동굴 유골 9구 이상 발견. 2007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의문의 단서를 제공해준 13,000년 전 소녀 나이아 유골을 비롯해서요. 최근 15년간 약 만년 전에 멕시코에 거주한 원주민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만년 전 유골? 아니 난 그 만년 전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수중동굴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거기서 인류의 뼈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골을 연구 분석하던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었으니 이 좁은 동굴에 대체 왜 들어간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드디어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가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오. 그럼 이제 그들이 사망한 원인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문명도 혹은 짐작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연구팀이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에서 발견한 무언가. 이건 광산을 채굴한 도구 같은데? 무려 12,000년 전 광산의 흔적이었습니다. 광산? 선사시대의 광산 채굴에서 뭐해? 자, 그럼 이곳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체 만여 년 전 이 광산에서 무엇을 채굴했느냐? 바로 붉은 빛을 띠는 광물, 대자석이었습니다. 대자석. 야, 근데 저 대자석은 뭐에다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염료 아니면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현재 대자석은 자외선 차단제, 방충제 등의 염료로 사용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자석으로 벽화를 그리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대자석을 이용해 동굴 벽화를 그리거나 몸치장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 대박이다. 아니 옛날에 인도하고 우리나라 언어 놀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인도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말도 있다고 그랬고 그처럼 하나의 문명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예. 우리가 배운 인류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아니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형 좀 바꿔 모두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탄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신문명이 발견된 겁니다. 황하 외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다음에 겐지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는데 와 발견이 여태 왜 안 된 거야? 어디에 있었기? 어쩌면 인류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르는 신문명은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캔베이만의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인도구나 인도. 바다 아래에 있었어? 2001년 인도 국립해양기술원이 해양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음파탐지기로 해저 촬영을 하던 중 바닷속에 뭔가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고대 도시의 터로 추정되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 수십 개를 발견했는데요. 와, 저거는 사람이 만든 거네. 당시 인도 해양 고고학의 최고 권위자인 라오 박사와 전문 다이버들이 투입돼 조사한 결과 댐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댐?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망대, 에이. 곡물 창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우와. 심지어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지금의 하수도 시설과 매우 흡사한 통로와 도로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해저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그중에 이 인도의 해저 도시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억지를 부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증거 앞에서. 이 당시 조사팀은 이 해저 도시에서 발견한 도자기, 조각상, 난로 재료 등 약 2,000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작은 나무 화석이 발견됐고요. 이 나무 화석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이 나무 화석의 연대는 기원전 7545년에서 7490년 사이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무 화석의 탄소 연대에 따르면 이 해저 도시의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보다 앞선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나무 화석이라고 하는 게 저 해저 도시의 유적이 맞을까요? 이게 흘러흘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나무 화석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요. 그렇지. 나무 화석과 이 해저 도시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 캔베이만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 과연 그 도시는 인류 최초의 문명 도시였던 걸까요? 1924년 10월 25일 남아프리카. 반은 곰 같고 반은 고래 같은 괴사체 발견. 2017년 미국 텍사스 시티 해변에서 큰 원기둥 모양 몸통에 눈 없는 괴사체 발견.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넘어 두려움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과 2개월 전인 2018년 5월 11일 저녁 필리핀 중북부에 있는 민도르 섬에서 정말 끔찍한 괴사체가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샌안토니오 해안가를 찾은 한 가족이 한가롭게 해변을 산책하던 그때 아니 이게 무슨 아 무슨 냄새지? 어 이 괴물이 뭐야? 해변 앞까지 떠밀려온 것은 거대한 털 덩어리로 둘러싸여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사체. 길이는 무려 6m가량에 정말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쓰레기 피기는 것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네. 저런 사이즈는 아마 고래? 고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고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고래라고 하기에는 이제 눈이나 뼈. 그렇지. 이런 골격이 전혀 없어요. 네. 필리핀 루손 섬에 위치한 수산자원국 관리기관에 따르면 현재 괴사체 조직을 채취해 DNA 분석 연구소에 보낸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0년경부터 생물학자 이반 앤더슨은 해안에 떠밀려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유기체를 일명 글롭스터로 통칭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괴사체 출현의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불길한 일들이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전설로만 남아있는 사라진 낙원 아틀란티스. 다들 아시죠? 보아 노래 아닌가요? 미안. 아틀란티스 소녀. 예. 아, 네. 예. 여기서 리액션 안 하면 또 불려가기 때문에 아,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실제로요, 이 전설의 도시와 꼭 닮은 현실판 아틀란티스가 발견됐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집트. 프랑스 해저 발굴팀은요, 지난 2000년 6월 3일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아부키르 해저에서요, 나폴레옹의 동방 진출을 좌절시킨 나일 해전의 유물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중 탐사 도중 미스터리한 한 비석을 발견합니다. 우와. 그곳에 적힌 글씨는 헤라클레이온.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 1500년 전 한순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은 전설의 도시 헤라클레이온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저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소름돋았을까? 그러니까요. 그죠? 이 역사적인 발견에 이집트 정부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가세해 곧바로 유물 인양이 시작됐는데요. 대박이다. 대리석으로 만든 파라오의 머리, 스핑크스 상, 비잔틴 제국 시대의 동전, 그리고 풍요의 여신 이시스의 석상 등 신비로우면서도 위용 있는 유물들이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도록 미스터리한 건 이 수많은 유물이 무려 1500여 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었는데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는 건데요. 이야, 와, 오. 그대로 있네. 보존 상태 죽인다. 기원전 7세기에 건설됐다고 알려진 이집트의 고대 도시 헤라클레이온.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저술과 신화로만 전해질 뿐 그 실체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도시의 발굴은 이집트의 또 다른 문명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완전 발굴까지는 무려 40년 이상 소요된다는데요. 과연 또 어떤 고대 미스터리가 우리들 앞에 펼쳐질까요? 헤로 남쪽의 하유마르카 산악지역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 부근에는요, 신들의 문, 아라무 무르로 불리는 신성한 문이 있습니다. 높이 7m, 폭 7m 이 거대한 문은요, 붉은 삼 암벽의 한 면이 마치 깎아낸 듯 수직 절벽으로 되어 있어 그 존재 자체가 신비롭고요. 에모 안에 둥근 홀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네, 그렇죠. 사람이 네. 들어가려고 하는 그 네모난 안에 둥근 홀 저거. 어. 네. 저게 뭐야? 스위치 스위치? 자, 전설에 따르면 고대 잉카의 초대 사제이자 왕인 아라무 무루르는요, 잉카 문명 창조의 신 비라코차 신이 준 황금 태양 원반을 저 홀에 넣고 다른 세계로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순간 이동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 그런 게 있구나. 자, 그래서일까요? 저 문 앞에서 실제로 미스터리한 경험을 한 이가 있는데요. 1998년 11월 페루 여행 중이었던 제리 윌스 부부. 그런데 제가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우주를 넘어 도착한 그것은 정말 판타스틱, 환상적이었어요. 자, 탐험가인 제리 윌스는 양손을 돌 위에 얹고 네. 문 중앙에 파인 작은 홀에 이마를 갖다 댄 제리 윌스. 그런데 갑자기 그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그 순간 마치 자연학하듯 온몸이 출혈. 그 뒤 눈앞에 펼쳐진 별과 성운들. 그는 자신이 와 있는 곳이 우주임을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그때 마치 처음 있던 아라무 무르 포털 앞에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럴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확실히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요? 이게 손을 대고 이마를 댔잖아요. 이마를 세게 대신 꽉 하면서 별이 싹 하는 거지. 아, 그 별에 빠지지. 과연 그는 잠시 꿈을 꿨던 걸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북극, 남극 양쪽으로 한번 치고 갑니다. 남극입니까? 남극입니다. 아, 이게 헤드라인만 봐도 저랑 크게 다른 게 없는데요. 좀 나아요. 들어보시면 19에서 18이 정도 납니다. 현재 약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인류.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초의 인류와 문명이 등장한 곳이 이곳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륙의 연평균 기온 영하 55도,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원시 대륙이라 불리는 남극입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혹한의 환경으로 일부 연구원만 연구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데 저기서 사실 문명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저렇게 추운 곳에서. 2012년 9월 전 세계 언론에서 보도된 충격적인 내용. 남극에서 피라미드 발견.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문명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알려진 남극에서 인공 구조물인 피라미드가 발견됐다? 이게 바로 사라진 초고대 문명과 우리가 모르는 인류가 남극에 존재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이상하긴 하다. 자, 일부 과학자들은 날씨 변화가 심한 남극에서 오랜 세월 침식되면서 이 피라미드 모양을 갖추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부분 산은 험준한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극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는 평평한 지형에 있기 때문에 자연 형성된 산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맥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변이 다 평평합니다, 지금. 그러면 증거를 좀 더 주시면 제가 그래요?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정도로 남극 대륙에 고대 문명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2012년 8월 네이처에 따르면요, 남극의 암석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1500만 년 전 남극 대륙에 야자수 숲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남극이 지금과 달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아열대 기후였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당시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의 인류가 이 피라미드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아프리카에 등장했다라고 추정되는 게 한 400만 년 전이라고 보면 만약에 이제 1500만 년 전에 남극 인류가 있었다면 인류의 기원의 역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네. 게다가 2018년에는 남극 대륙에 존재했던 고대 인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남극 대륙 아래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바로 SNS에 게재된 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남극 빙하에 90m에 달하는 구멍을 뚫은 뒤 얼음 조각을 던졌습니다. 이때 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 약간 총소리? 이펙트? 이펙트 같은 소리가 났죠? 총소리? 마치 누군가가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총을 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남극의 대륙 아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찾은 문명의 역사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자, 두 기자님은 미제 파라다이스, 바닷속으로 사라진 전설의 대륙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틀란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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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를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저편에 아주 큰 아틀란티스라는 섬이 있다. 사방에 금과 은 등으로 부가 넘쳤고 화학이 고도로 발달한 해군 대국이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침몰,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서에도 나오니까 사실 뭐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땅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기록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은 많이 되는 건데 만약에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4대 문명보다 훨씬 전에 그렇죠.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 역사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찾아 대탐험. 대서양, 모로코의 사하라,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까지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아틀란티스의 실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하마 제도의 작은 섬, 비미니. 여기서 아틀란티스 뭐 유적이라도 발견된 겁니까? 아하. 자, 먼저 비미니 섬이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비미니 섬 인근 바닷속에서 도로가 발견됐습니다. 도로요? 일명 비미니 로드라고 불리는 이곳은 평균 길이가 2m고요. 높이가 약 0.5m, 무게가 1톤가량 되는 네모난 돌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약 630m 거리까지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발견한 멜런타인 박사는 비미니 로드가 최소 6,000년에서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 도로라고 발표. 일각에서는 이 비미니 로드가 아틀란티스로 가는 통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자연현상입니까? 저거는 저 자연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전 말이 안 돼요. 너무 균질하긴 하네요. 그렇죠. 예. 바닷속에 그것도 한 만 년 전에 인공 도로가 있다. 사람이 만든 도로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몰랐던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뭔가 더 증거가 나와야지만 이게 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몰락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런 그의 또 다른 예언. 1968년 바하마 해역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 위로 솟아오를 것이요. 아니 뭐 아직까지도 솟아오르진 않았는데 이 예언이 왜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비미니 섬이 위치한 곳이 바로 바하마 해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결정적으로 비미니 로드가 처음 발견된 시기가 바로 1968년이었습니다. 어? 아니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게 이게 물리에 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한테 발견된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게도 그렇죠. 해석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신기하긴 한데 네. 이거는 약간 저 예언가의 영역이지 이게 뭐 과학적인 아니죠. 근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가설을 준비했어요. 바로 아틀란티스가 현재 카리브해 쿠바 일대에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쿠바 아틀란티스 설을 제기한 이는 영국의 유명 역사 작가인 앤드류 콜린스. 그는 전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 유적지, 신화와 플라톤의 기록을 연구해 추리했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첫 번째 근거. 아틀란티스는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대륙이다. 사람들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기록된 이 문장을 아틀란티스의 대륙 크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콜린스는 그리스어의 보다 큰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라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생각, 아틀란티스 대륙을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인 카리브해 지역으로 추측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를 카리브해로 추측한 것이죠. 근데 또 왜 하필 쿠바예요?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두 번째입니다. 큰 산맥이 차가운 북풍으로부터 아틀란티스 대평원을 보호했다. 콜린스는 플라톤이 말한 산맥이 쿠바의 과니구아니코 산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겨울이면 북쪽 할렘 전선이 쿠바 대륙으로 불어닥치는데 과니구아니코 산맥이 북풍을 막아서 쿠바의 서쪽 평원 작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 북풍 막는 산맥은 너무 많죠. 아니 산맥 중에 많다. 바람을 안 막는 산맥이 없죠. 없지 산맥은 그래요. 무조건 근거 좀 부족해야지. 근거 부족하다. 네. 자 이번에 진짜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세 번째. 콜린스가 주목한 멕시코 신화 뱀의 사람들. 뱀의 사람들 동쪽의 아스틀란에서 건너와 일곱 개의 동굴에 우두머리를 짓고 살았다. 콜린스는 신화에 언급된 아스틀란이 아틀란티스와 어원이 같으며 신화 속 동굴이 바로 쿠바 푼타델 에스테 1호 동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굴에 동심원이 연속적으로 고리를 이루며 그 옆으로 S자 모양의 꼬리가 나온 암각화가 있습니다. 네. 콜린스는 이것을 혜성으로 추측. 고대인들이 혜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뱀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멕시코 신화 속 뱀의 사람들의 고향인 아틀란티스를 쿠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벽화가 근데 너무 생생하다.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벽화 많이 봤는데 저렇게까지 선명한 벽화 잘 없잖아요.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쿠바였다는 콜린스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설과 추론일 뿐이다 라며 반박을 했는데요. 도무지 찾을 수 없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 사라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 그것은 플라톤의 상상이 만든 전설의 섬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곳일까요? 빙하와 혹독한 추위, 그리고 동시에 화산 활동이 활발해 얼음과 불의 나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 2022년 8월 수도 레이캬비크 남서쪽 파그라달 스페아들 화산이 분화했는데요. 파그라달 스페아들 화산은 2022년 3월 약 800년 만에 처음 분화. 그 후 6개월 동안 잠시 활동을 멈췄다가 최근 또다시 분화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분화는 처음보다 5배에서 10배 더 큽니다. 용암이 매초 2만에서 5만 리터씩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요. 앞으로의 분화도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구물리학자 마그누스 투미 구드문트손 교수는 이번 화산 분화가 전과는 징후가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10년 동안 활동이 없던 분화가 최근 두 번이나 분화했으면 저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엄청 불안하죠.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평균적으로 4, 5년에 한 번씩 화산이 분화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엔 고작 6개월 만에 재분화.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슬란드의 화산 분화가 지구의 위험 신호인 더 큰 이유. 2010년 아이슬란드 에이야 파들랴위 웨이키들 화산 분화 당시 유럽 전역에 화산재가 퍼져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유럽 최대 허브 공항인 영국 히스로 공항에 이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유럽의 주요 공항들이 잇따라 폐쇄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산 분출 시 이산화황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는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자, 만약 이런 화산 분화 주기가 더 짧아진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두 개 이상의 화산이 동시에 분화한다면 지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우리 생활은 셧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가까이 엄청나게 큰 화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백두산.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터져도 이상한 게 아니래요. 그 시나리오가 있대요. 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한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고산지대니까요. 네.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이럴까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아.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저 데뷔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아까는 눈밭에 모래가 내렸다면 이번엔 사막에 눈이 내린 겁니까? 사막을 넓게 뒤덮은 하얀색의 정체는 눈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아인 세프라 지역의 2022년 1월 사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이야, 아프리카 제일 또 더운 사막에 저렇게 눈이 내렸다니까 놀랍네요. 희한하네. 눈 내린 사막의 모습, 아무래도 보기 드문 풍경이죠. 하지만 이 풍경이 즐거운 신호가 아닌 위기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 일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7월에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도 평균적으로 12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막은요, 최고 기온 58도까지 올라갔다가 차가운 고기압이 사막을 지나면서 기온이 밤새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린 겁니다. 와, 일교차 60도?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일교차. 60도. 사실 사막에 눈이 내린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 사막에 눈이 내린 사례는 약 42년 동안 다섯 번째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1979년 눈이 내린 이후로 약 37년간은 눈이 내리지 않다가 2016년 두 번째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2018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거의 매년 알제리 사막에 눈이 내리는 데다가 해가 뜬 뒤에도 눈이 녹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예. 짧아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게다가 엄청난 햇볕이 내리쬐는데 왜 안 녹아? 난 그게 더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쌓였더라도 금방 녹아야죠. 낮 기온이 40도인데. 얼어버렸다는 거잖아. 이뿐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시르 지역에서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의 사막에서도 눈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야, 사막에까지 눈 내리네.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사우디 스키부대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생길 수도 있겠다. 저 정도면 계속 오는 겁니다. 그죠. 상식을 깨뜨리는 사막의 눈 소식. 우리의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상신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2022년 5월 중국 광시 주앙족 자치구 러예현 동굴 탐험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싱크홀을 발견.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깊이는 무려 192m에 달하고요. 면적은 축구장. 우와. 3개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야, 190m면 한참 내려가는 거잖아. 엄청난 엄청나죠. 거죠.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은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문제는요, 싱크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로웠던 이유. 싱크홀 안에 울창한 원시림이 존재했습니다. 싱크홀 안에서 또 다른 지하세계 원시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거요? 네. 저 아래 봐요. 이 정도면 울창하잖아요. 진짜 울창하네. 햇빛이 진짜 넓으니까 햇빛 들어오는구나. 들어오지. 들어오네요. 와, 저 정도로 넓으면 그게 되는구나. 이거는 싱크홀이라고 봐야 되나? 너무 규모가 크니까 싱크홀이라는 말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에서 안 찍으면 모르지 뭐. 아바타 같은데 나오는 건. 네. 그렇지. 네. 싱크홀 속의 지하세계는 놀랍게도 울창한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높이는 약 40m에 이르는 고대 나무들도 있었고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 신비로운 식물들도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싱크홀은 대규모로 공간이 충분하고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주 울창한 자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림이 워낙에 잘 보존된 덕에 식물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 안에 어떤 생명들이 있을지 조사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지하세계는 지구의 옛날 모습과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혼자만 발전하지 않은. 싱크홀 아래 숨겨졌던 원시림을 발견한 전문가들도 흥분! 새로운 생태계가 드러난 만큼 지질학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미스테리한 지하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3년 9월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주. 이곳에서 발견된 이것 때문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야 이게? 에? 돌? 돌인가? 맥관성 아니야? 이거 저기 발 뒤꿈치에 굳은 살 긁어내는 그런 돌 아니야? 진짜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거 말고 떠오르는 게 없는데. 크로스! 정말 놀랍게도 이 돌은 스스로 연기를 뿜어내고 자체 발광! 돌에서 빛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맥반석 오징어 밑에 있어. 맥반석에서는. 아, 그럼 불을 지지니까. 아, 그래요? 자연 발언 줄 알았지. 야광돌 있잖아요. 야광돌. 아, 그거는 설마 오늘 주제 야광돌 물질을 칠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기묘한 건 빛만 나는 게 아니라 연기도 피어오르는. 오. 이 표백제 원료인 염소처럼 보약한 악취를 풍겼고요. 이 연기가 닿은 종이 판자는 색깔이 변했습니다. 유독 물질 아니야?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이 괴상한 돌의 발견에 현지 주민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고요. 결국 한 연구소에서 이 돌을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돌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불분명하고 돌의 성분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돌의 정체는 미스터리.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염소 성분이 들어간 광물은 많은데 네. 그게 발광을 하거나 그렇진 않는데. 일각에선 이 돌을 운석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000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푸캉시 인근 고비 사막에 떨어진 운석이 이 돌처럼 스스로 저렇게 빛을 냈기 때문인데요. 와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저런 게 있긴 있군요. 네. 자체로 빛을 내는 운석들은 있었던 겁니다. 이쁜데? 하지만 멕시코에서 발견된 돌은 빛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연기 악취까지 풍겼다는 점.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는 아닐까? 이 돌은 UFO의 흔적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계에서 온 건 맞는 것 같아. 모양도 이상하고. 자, 이 돌이 UFO의 흔적, 외계에서 온 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 이유. 이 돌이 발견된 멕시코 소노라주에서 불과 1년 전인 2012년 마치 외계인처럼 보이는 두 개의 골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바로 야, 저 모습이죠. 이건 너무 이상하다. 영화 에일리언이잖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기묘한 두 개의 골과 정체불명의 돌. 혹시 와. 정말 외계인의 흔적인 걸까요? 저 녀석의 흔적이라고? 야, 두 개골 진짜 이상하다. 너무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뭐 연구가 안 되나요? 빛과 연기를 뿜는 괴상한 돌. 어쩌면 이 돌에 우리가 모르는 미스터리한 1급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일본 고치기현 나스마치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구미호가 봉인돼 해로운 기운으로 사람과 동물을 죽인다는 이름하여 살생석이라는 무시무시한 바위에 대한 전설입니다. 이건 진짜 전설이 일단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야, 되게 궁금하네. 뭐 구미호는 뭐 전설의 고향 단골 소재니까 어떤 스토리일지도 기대되네요. 일본 헤이안 시대 말기였던 12세기. 도바 일왕이 절세 미인인 다마모노 마에가 입궁한 뒤부터 병으로 알아눕자 사람들은 다마모노를 구미호라고 생각. 그녀를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마모노가 죽던 그 순간 주변 화산에서 가스가 분출. 그때 만들어진 화산석 하나가 유독 가스를 내뿜어 사람과 동물 등 생물을 해치자 사람들은 해당 바위를 살생석이라 부르며 구미호 다마모노의 혼이 봉인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900년 넘게 유독 가스를 내뿜고 있는 거면은 확실히 저 돌은 범상치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3월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 한 장. 뭐야? 누가 깼어? 사진에는 전설의 살생석이 두 동강 나 있었고요. 심지어 주술적 의미로 둘러졌던 밧줄까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저런 돌이 저렇게 반쪽이 날 수가 있어요? 아, 전 저런 걸 뭐 믿든 안 믿든 저 불길한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누가 깬 거예요? 일부러 깬 것 같아, 나. 진짜? 지역 언론은 균열이 있던 암석에 빗물이 스며들어 바위가 자연스럽게 약화된 거라고 주장. 그런데 정말 구미호의 저주라도 시작된 걸까요? 살생석이 두 동강 난 10일 뒤 인근 후쿠시마현 해역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 3명이 숨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 그렇죠. 약간 이게 시작이면 불안한 거죠. 아하. 자꾸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저 돌이 깨지면서 불길한 기운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900년간 구미호의 혼이 깃들여 있던 살생석의 분열. 정말 구미호의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이번 특종은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에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시원하겠다. 자, 이곳은 중국 산시성 링우현 루야산에 해발 2,300m에 위치한 깊이 100m 이상의 초대형 얼음 동굴입니다. 여기서 과학 상식 퀴즈. 자, 두 기자님, 물은 몇 도에 설지요? 이걸 맞춰야 됩니까? 모르죠. 좀 불쾌합니다. 영도. 영도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녹는 점은 몇 도일까요? 내가 어느 점에서 녹는 점이었어? 아니 똑같죠. 오. 몰랐지. 그런데 이 얼음 동굴은 외부 온도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에도 전혀 녹지 않고 아주 꽁꽁 얼어있다고 합니다. 아니 바깥 온도가 뜨거워도 안의 온도가 낮으면 얼어있죠. 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동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동굴은 중국 과학 아카데미 지질 연구소 동굴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 결과 약 300만 년 전에 형성, 만년 얼음 동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큰 얼음 동굴은 대부분 시베리아나 남극같이 위도가 높은 추운 지역에서 주로 발견됐는데요. 이곳은 중위도의 위치. 얼음 동굴이 형성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얼음 동굴에서 불과 1km 이내의 거리에 수천 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화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떤 원리로 얼음 동굴이 형성되고 녹자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이 원리를 그러니까 그러면 과학자들이 분석하지 않았을까요? 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한 얼음 동굴이 어떻게 형성됐고 유지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굴 아래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시스템과 흡사한 신비한 냉각 메커니즘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요. 녹지 않는 얼음 동굴의 신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밤 11시 49분 무렵 멕시코 남부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 멕시코 역대 최대 규모 강진으로 지상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며 엄청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어우 세상에. 그런데 말입니다. 지진 발생 후 멕시코 시티 상공에서 기이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저 뭐죠? 번쩍번쩍? 마치 오로라처럼 여러 색의 빛이 상공에서 빠르게 번쩍거리는 이 섬광은요.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닌 지진 발생 후에 일어난 괴현상인데요. 자, 일부 음모론자들은 멕시코에 나타난 이 섬광이 오로라라고 주장했는데요. 멕시코의 위도상은 오로라일 수가 없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멕시코 섬광은 미국 하프의 소용입니다. 미국의 고출력 고주파 송신기 하프에서 발산 고주파로 인해 플라즈마가 지구 자기장과 마찰해 생긴 인공 오로라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긴 한데 뭐 기후도 조작하고 인공 지진까지 일으키고 뭐 이런 루머가 있잖아요. 뭐 또 비밀 실험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우선 지진 발생 전에도 이 같은 섬광이 가끔 포착됐고 간혹 지진 발생 후에도 섬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이 섬광의 원인에 대해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선임 연구원 프리드만 프로인드 박사는요. 지진파로 생긴 전기 에너지가 암석에 튕겨나가 공기층과 만나면서 섬광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미국 물리학회 모임의 트로이 심브롯 교수는요.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주변 물질들 사이에서 균열이 일어나는데 이 균열로 생긴 마찰이 만들어낸 빛입니다. 즉, 지진파의 영향은 아니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지진이랑 뭔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UFO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UFO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같은 의문의 빛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별빛이 내린다구는. 자, 마치 하늘로 솟구쳐 오는 듯한 이 빛기둥은요. 2013년 10월 28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 해안 지역 상공에서 포착된 것으로요. 당시 부산은 지진, 번개, 벼락, 돌풍 등 그 어떤 것도 관측되지 않은 아주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이 빛기둥을 목격한 시민들은 산불이나 배 폭발 사고를 의심했지만 당일 화재 사고는 없었고요. 이 의문의 빛기둥은 30분 뒤 확연히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아니 30분 동안 저러 떠 있었다고? 네.
오, 진짜 이상한데 이건? 자, 정말 놀랍게도 의문의 빛기둥이 나타나기 바로 전날 부산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목격됐습니다. 오? 그런 가운데 당시 부산의 광안대교 관리사업소에서는요. 자세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뭐 가로등이나 등대에서 비친 조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기둥이 목격된 같은 날 같은 시간 울산 거제도의 해안가에서도 빛기둥을 봤다는 목격담이 속출. 빛기둥에 정체된 의문은 더 커졌는데요. 딴 데서도 봤구나. 그러니까 등대 가로등 인위적인 불빛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네.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울산 거제에서 보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4년 뒤인 2017년 2월 3일 부산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빛기둥. 이번은요. 또 왔어? 더 많습니다. 저렇게 많아? 이거 뭐야? 다시 나타난 빛기둥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요. 오징어잡이 배와 같은 어선의 불빛이 굴절돼 하늘에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빛기둥은 어선 불빛이 반사돼 생긴 신기루란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요. 두꺼운 구름이 마치 거울 같은 역할을 해 지상에서 나오는 불빛을 반사한 겁니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멕시코와 우리나라 상공에서 발견된 의문의 빛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요. 미국 미네소타주의 저지 매그니 주립공원에 위치한 불을강의 신비한 폭포. 일명 악마의 주전자입니다. 뭔데 이게? 도대체 왜 신비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폭포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쌓이지. 쌓여서 보이고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비한 폭포는 좀 다릅니다. 보셨다시피 폭포는 두 갈래로 나눠져서 근데 이 우측의 폭포는 아래로 떨어져서 강물에 이렇게 고인 다음에 유입이 되는데 다른 한쪽의 폭포는 절벽 아래 구멍으로 떨어진 뒤 어디로 갔는지 모습을 감추잖아요. 네? 보십시오. 끊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더 미스테리한 건요. 네. 그러네. 왼쪽 폭포 구멍에 탁구공이랑 나무를 던졌는데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폭포 물과 함께 사라진 거라고요. 아니 근데 저거는 저렇게 많은 물이 저게 뭐 누가 틀었다 끄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도 흐르고 있을 텐데 그 물이 다 어디 갑니까? 자 그래서 폭포물을 집어삼킨 듯한 이곳은 일명 악마의 주전자라 불리며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 스팟으로 유명세를 탔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미네소타 천연자원부에서 이 폭포를 조사 2017년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폭포 이전에 초당 123 입방피트의 물이 이동하고 폭포 아래 강에서는 121 입방피트의 물이 이동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왼쪽 폭포의 물이 강 하류에서 다시 합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사람들이 던진 물건뿐만 아니라 폭풍이 닥칠 때 구멍 속으로 떨어진 수많은 나무 조각과 침전물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현상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데요. 물건은 발견이 안 됐다 이거죠. 물은 합류가 됐지만. 그러면 구멍 아래 뭔가 거대한 큰 동굴이 있어서 거기 아마 쌓여 있을 겁니다. 나도 거기 그 생각을 했는데. 침전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폭풍이나 태풍 같은 거 올 때 나뭇가지들도 엄청 들어갔대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막혔으면 아예 저 구멍이 막혀서 더 이상 절로 물이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뭐 지하동굴 썰 뭐 이런 것들은 보통 물에 쉽게 녹는 성질인 석회암지대에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폭포가 있는 곳은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빨리 식어서 생성되는 화산암 종류의 유문암 지대입니다. 물에 쉽게 녹지 않아 거대한 지하동굴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유문암 안 녹아요. 아니 근데 도대체 그럼 그 물건들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걸려있다니까 거기. 답답하네 정말. 턱에 걸려있다니까. 내가 진짜 너... 내 꺼내줘 탁구공 들어가서. 내 꺼내줄게 내가. 수중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꺼내주면 될 거야. 타공한데 타공해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코로나 시국 끝나면 제일 먼저 정 기자님 투입되는 건가요? 네. 사라진 물건들에 대해서는 소용돌이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부서진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지만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고요. 오랜 시간 쌓인 물건들이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은 건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게다가 왼쪽 구멍으로 흐른 폭포물이 강의 어느 지점에서 합류하는지 역시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자, 과연 물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신비한 구멍, 악마의 주전자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2016년 11월 13일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긴급 속보. It was the most powerful earthquake to hit New Zealand in years.
A 5.2 earthquake hit the northern Argentine province of San Juan last night. 오늘 밤 9시 52분 충남 보령시 북북동쪽 4km 내륙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11월 13일 한날에 뉴질랜드와 아르헨티나, 우리나라 충남 보령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 건물과 댐이 붕괴되며 극심한 피해를 낳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지목한 이 끔찍한 재난의 원인은 바로 달. 달 때문이었습니다. 달이 왜요? 달이 지진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슈퍼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엄청 큰 달. 그렇죠. 네. 달이 지구를 타원형 궤도로 공전하다가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근접했을 때 뜨는 초대형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 무려 68년 만이었죠. 초대형 슈퍼문이 뜨기 하루 전날이었던 11월 13일. 전 세계 각국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수많은 누리꾼들은 슈퍼문이 곧 지구 종말을 불러올 거야 라며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누리꾼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슈퍼문 재앙설 때문이었죠. 슈퍼문 재앙설이란 슈퍼문 뜨기 전후에 지구의 해일과 뭐 화산 폭발, 지진 등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 인도네시아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끔찍한 참사들 역시 슈퍼문이 뜨기 두 주 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슈퍼문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슈퍼문이 관측될 때 실제로 지구에 미치는 달의 인력이 가장 크게 작용해서요. 조수간만의 차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슈퍼문이 뜬 날에는요. 만조 시간대 남해안 해수면 수위가 2m를 훌쩍 넘기며 와.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저 정도면 자연재해를 일으킨다는 건데 그럼 슈퍼문이 진짜로 지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제전파천문학센터의 피트 휠러 연구원에 따르면요. 달의 인력이 지각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단층을 움직일 정도로 거세진 않다라며 슈퍼문은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도 지진은 수백 년간 에너지가 쌓여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며 슈퍼문 재앙설과 지진의 연관성을 부인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 뿐 슈퍼문이 재앙의 전조현상이라는 건 진짜 그냥 루머라는 게 과학계의 정설인 것입니다. 재앙의 전조현상이라는 슈퍼문 괴담. 오는 2032년에 또다시 슈퍼문이 뜬다고 하는데요. 부디 그날에는 끔찍한 우연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2008년 7월 30일 콜롬비아 북서부 초코주의 라시에라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 맞으면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 비는 지구 종말의 전조가 틀림없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 마을의 신부 조지 밀턴 코르도바 역시 이 비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라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 꽃비나 뭐 피비나 뭐 이런 게 내린 거예요? 마을 전역이 충격과 공포했던 이유. 그냥 비가 아닌 붉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 진짜 빨갛다. 야 진짜 무서웠겠는데? 마을을 뒤덮은 붉은 비, 정말 충격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붉은 비가 내린 건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엔 인도, 2018년엔 러시아에서도 붉은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신기하네. 자, 이 현상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은요. 붉은색 산화철이 포함된 사막의 먼지 때문이다. 인근 해변에서 자라는 해조류 포자가 원인이다. 이런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결국 전 세계에서 내린 붉은 비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겨졌었죠.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콜롬비아 붉은 비도 원인이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럼?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콜롬비아에서 내린 붉은 비는요.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내린 붉은 비와는 좀 달랐습니다. 마을 코르도바 신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이 빗물을 채취,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 바이러스 전문가에게 성분을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ver es que marca tres cruces de sangre. Esto quiere decir que la muestra es sangre. 피가 섞여 버린 blood rain. 혈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이 혈우에 대해서 일부 생물학자들은요. 붉은 비의 원인은 새나 박쥐의 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새나 박쥐 떼가 산공에서 부딪히거나 문석에 맞아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빗물에 섞여 내린 걸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콜롬비아에 붉은 비가 내렸을 때 주민들이 새 떼를 목격했거나 새 떼의 사체가 발견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콜롬비아에 내린 혈우의 원인은요. 현재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블러드 레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말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경고인 걸까요? 여기 약도 수술도 없이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매년 6월 터키 한 작은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터키 북동부에 위치한 바이브르트주의 작은 마을 크르크 푸나르인데요. 자, 이곳에는 타진들, 특히나 원인 모를 질환이나 고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 벤 치료 때문입니다. 뭘 고친다는 거야? 저기는 뭐 등에다 올리는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치료하는 건데? 네다섯 마리의 뱀이 담긴 통에서 환자가 직접 본인이 치료받을 뱀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을 부녀자들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이 직접 골라오는 뱀을 올려놓는 건데요. 에이, 위험해. 약 10분에서 30분 정도면 이들이 말하는 치료가 끝! 그게 말이 됩니까? 눈이 시원한데! 눈이 시원하긴 하겠다. 뱀이 정말, 차가우니까. 정말 서툴하겠죠. 참고로 이 뱀 치료는 약 3,400년 전부터 이어진 마을의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더니 오랫동안 알아온 통증이 실제로 호전이 됐다고 하는데요. 터키 부르사에 사는 환자는 얼굴이 부풀어 오르는 희귀 질환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원인도 모르고 또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4년 동안 뱀 치료를 받았더니 두피가 가라앉고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자연 치유된 거 아닙니까? 자, 현재까지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뱀 치료가 계속해서 성황을 이루자 결국 2011년 바이브르트주의 주지사인 케레미알은 앞으로 뱀 치료를 행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라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술 행위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터키 작은 마을엔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적의 뱀 치료를 불리는 이 의료 행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18년 6월 중국 산동성 해안 도시 청도에서 발생한 기이한 현상. 어, 이 뭐야? 이 새우가 떨어졌어? 하늘에서 불가사리 비가 내린 거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강한 폭우를 동반한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닌 해산물 비.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해산물 비 인증샷은요. 온라인에서도 아주 뜨겁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이 해산물 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중국 기상학 전문가들은 해산물 비를 보며 이런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토네이도 때문이다. 그런 것 같은데? 토네이도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해산물들을 이렇게 상승 기류로 끌어당겼고요. 이 상승 기류들이 약화됐을 때 해산물들이 육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강력한 토네이도가 아시아에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해산물 비가 내린 6월 13일경에는 기상학적으로 토네이도의 특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설엔 오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허무하네요. 자, 두 번째, 강한 태풍의 영향 때문이다. 자, 바다에 강력한 강풍이 몰아칠 때 거센 파도가 밀려왔고 그때 바닷속 해산물들이 딸려올라와 강풍에 실려왔을 거라는 추측인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당시 청도 지역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태풍이 있었고요. 그해 6월에 최대 풍속을 깬 시속 125.28km의 돌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가능하네, 그럼. 그런 거죠. 물리적으로 이제 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 가설에도 약간의 이상한 점이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해산물들이 육지로 날아왔다고 하기에는 양식 어종이 이 중에 섞여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해산물에는 모래나 암초들이 묻어있지 않고 깨끗했다고 하는데요. 뒤이어 전문가들은 태풍이 근처 해산물 시장으로 불면서 어패류와 조개 등을 공중에 날렸고 그것이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요. 오케이. 자, 과연 어떤 것도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대체 이 해산물 비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북서부에 있는 마을 오드자체에서 온 제보였는데요.
자, 2005년 세르비아의 한 언론사에 걸려온 전화. 여기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개구리요? 개구리가 하늘에서 왜 떨어져요? 얘 태풍이네 얘도. 자, 수천 마리의 살아있는 개구리들이 무려 10분 동안 오드 자체 마을에 비처럼 내렸고요. 이 개구리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약 3, 4일을 버티다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 개구리 종이었다는 건데요. 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개구리는 아예 세르비아에서도 보기 힘든 북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개구리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구리 화물을 실은 비행기가 폭발한 게 아니냐. 그렇지. 이건 종말을 암시하는 거다. 종말의 징조다. 라는 다양한 추측들을 내놨는데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2, 3일이나 살아있었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허무 지나치게 높은 데서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추측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요. 사실 이 개구리 비 현상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 진짜?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개구리 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이제 비가 오면은 개구리들도 밖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이 태풍이 휩쓸려 가지고 날아온 거죠. 근데 종류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종류래요. 그래, 그럼 지중해를 다 넘어간 건데? 아, 진짜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참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강력한 폭풍이 네네. 어떻게? 왜? 가능하다면 또 개구리만 들어올렸을까요? 1983년 어느 날 부모님과 치과를 찾은 10살짜리 소년 베네딕토 스피노. 이 소년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만화책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불장난했지? 아, 아니에요. 저 그냥 보기만 했어요. 어? 뭐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뭔 일이죠? 베네딕토가 읽던 만화책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올랐던 겁니다. 소년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베네딕토가 침울한 채 테이블을 쳐다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지에서 연기가 나더니 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베네딕토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촌이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베네딕토가 쳐다보자마자 녹아버리거나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침대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기까지 제어할 수 없는 발화 능력에 스스로 공포감에 휩싸인 베네딕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자, 인체 자연 발화를 연구한 영국의 생물학자 브라이언 포드 교수에 따르면요. 일명 심지 효과를 원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작은 물씨가 피부를 태우기 시작해 몸의 지방과 만나면 이 지방이 연료가 돼서 마치 촛불이 타는 듯 계속 타들어간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베네딕토는 자신의 신체가 아닌 다른 사물을 태우는 능력이니 또 다른 초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 현재까지도 베네딕토의 자연 발화 능력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호주 멜버른에 사는 청년 백 맥마흔은 큰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얼마 안 가 의식이 돌아와 가족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던 그때 아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다시 말해봐. 오, 여보, 우리 아들 맞아요? 눈을 뜬 맥마흔이 간호사에게 실례합니다. 굉장히 아프네요 라고 한 말을 들은 가족들은요. 이 귀를 의심한 만큼 크게 놀라고 맙니다. 그 이유는 호주 사람인데요. 네.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말을 했기 때문이죠. 春节来了，那么小明打算怎么过呢？ 자, 아니 저 사람 지금 완전 표준 발음이에요. 네, 네. 발음이 좋네. 그냥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닌데? 표준어죠, 표준어. 표준어를 잘 지키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요. 유창한 중국어도 모자라서 중국어로 부모님 사랑해요라며 난 곧 회복될 거예요라고 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쓰기까지? 아, 진짜. 참고로 벤 맥마흔은 고등학교 때 잠시 중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당연히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고 후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모국어인 영어는 잘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 무슨 얘기죠, 이건 또? 참고로 보통 저런 현상이 일어난 뒤 며칠 만에 이제 언어 능력을 다시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초능력처럼 왔다 가는구나. 그냥. 왔다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백맥마흔은 이후에 상하이에서 석사 과정까지 밟았고요. 중국에서 TV 프로 MC의 패널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맥마흔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외국어 능력은 정말 사고 때문이었을까요? 미국 오클라호마주 머스코지에 사는 올해 12살이 된 아이 라이언 하먼스.
이 아이는 4살 때부터 아주 생생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 5살이 됐을 때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전생에 할리우드 배우였어요. 처음엔 아이의 황당한 얘기에 그저 코웃음을 쳤다는 라이언의 엄마. 그래서 엄마는 할리우드 관련 서적을 아들에게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라이언이 1932년 영화인 Night After Night의 사진을 보던 중에 한 명의 조연 배우를 가리키며 엄마 이게 저예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 속의 남성은 1930년대에 활동했던 마티 마틴이라는 이름의 배우로요. 당시 영화에서 대사 한 줄 없는 조연 배우였기 때문에 현재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요. 결국 라이언의 엄마는 그를 버지니아대 정신의학 및 신경행동과학과 부교수 짐 터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짐 터커 교수가 마티 마틴의 삶을 철저히 조사해 아이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봤는데요. 가족들에 대한 설명도 대부분 일치했을 뿐 아니라 마티 마틴이 과거 브로드웨이에서 춤을 췄었다는 것, 배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할리우드 에이전시를 차렸다는 것, 어머. 리타 헤이워드와 같은 스타들과 함께 일했던 것 등 모든 것이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는데요. 그런데 계속 라이언의 말을 듣던 짐 터커 교수는 그의 진술 중 한 가지 큰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하느님은 왜 저를 61살까지 살게 하시고 다시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라이언. 그러나 실제 마티 마틴의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나이가 59세로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한국 나이 아니야? 맞나요, 역시? 한국 나이. 그렇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네. 이후에 더 조사를 해보니 사망 진단서 기록에 오류가 있었던 거죠. 실제 마티 마틴이 사망한 나이는 라이언이 말했던 61세가 정확히 맞았던 거죠. 병원에 틀린 거예요. 아, 이건 소름 끼치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굳이 도깨비 드라마로 얘기하자면 이동욱 씨가 준 차를 안 마신 거죠, 이 사람이. 이생의 기억을 잊게 해줍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일컫는 환생. 티베트 불교에서는 위대한 스승 라마가 제자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계속 환생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라마의 제자들이 환생자를 일컫는 린포체를 찾는 게 오랜 전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 후판사원의 수도승 텐진 조파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2001년 10월 그는 자신이 모시던 스승 게셰 라마 쿤촉이 세상을 떠나자 스승의 환생자를 찾기 위해 그 고된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렇게 1년 또 2년이 지나 4년째가 되던 2005년 찾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스승이 생전에 수행했던 초액학 마을에서 스승의 환생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가 찾은 이는 3살 꼬마 텐진 응오드로. 근데 저 꼬마한테 그럼 네. 스승님 이러고 머리를 좋아할 거예요? 텐진 조파가 한치 의심도 없이 이 꼬마를 스승의 환생자로 믿은 이유. 스승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알려준 환생자 아버지 이름의 첫 글자와 소년의 아버지 이름 첫 자가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마을에는 과거 스승이 직접 심은 나무가 있었는데 텐진 응오드룹이 매일 아침 이 나무에 정성스레 물을 줬다고 합니다. 첫 글자 같은 거는 사실은 이름에 쓰는 글자들이 또 뭐 석도 있고 뭐 현도 있고 뭐 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어떤 우연들이 좀 겹쳐서 이런 게 좀 발생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꼬마가 정말 스승의 환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 테스트 해보자. 네가 그러면 전생에 쓰던 걸 골라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염주며 종이며 북이며 모두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결국 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텐진 응오드룹은 달라이라마에게 환생자로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들 그리고 환생. 과연 정말로 환생은 이 현세에 존재하는 걸까요?